2013년식 아반떼 17만 킬로 정도 뛴 차량이야. 겉벨트 소음이 많이 나는데 앞에 벨트하고 베어링 쪽에 소음이 많이 나니까 부품 탈거하면서 확인하고 교체할 거 교체해주고 해야 돼. 컴아웃. 소리 한번 들어볼까? 네, 소리가 나고 있어. 뭐 또 물도 새네. 물인가 뭐 또 새는 것 같아. 희한한 소리가 나. 이런 소리는 나도 많이 들어본 소리야. 디젤 차량이네. CRDI 16밸브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. 벨트 상태 보면 이게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잖아. 벨트는 찢어져서 이 벨트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났을 수도 있어. 여기 이제 크랭크축 풀리고 댐퍼 들어가 있는 진동 잡아주는 댐퍼 풀리고 공간이 너무 없어요. 벨트가 지금 끊어진 거예요? 아니면 끊어져 있어요? 아, 저건 이제 저 우리 크랙 가서 옆에 저렇게 찢어져 있던 것들하고 잔금 많이 가 있던 것들 그거는 뭐 이전에 너무 오래 타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지. 일단 벨트만 껴보고 텐션 하나 바꿔주면 되겠네. 텐션 자동적으로 장력을 조절해 준다. 오토 텐션. 그래서 이 오토 텐션인데 얘가 이제 계속 벨트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손상이 가거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품이 되겠죠. 제가 작동을 잘 못하면 이제 벨트가 좀 튀거나 자꾸 탁탁탁탁 튀거나 소음이 좀 많이 날 수도 있고. 예전에는 사람 정비사가 인위적으로 다 저 발전기 쪽을 이렇게 위치를 변동시켜가지고 벨트 장력 조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부품이 자동으로 정해진 양만큼만 딱 장력을 맞추도록 돼 있어요. 가벼운 작업이고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. 벨트 쪽은 워낙 많이 하는 작업이라서 그나마 뭐 예전에는 벨트가 이렇게 한 개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세 개 정도? 작어야 두 개, 많으면 세 개씩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벨트 하나로 대부분 다 이렇게 전체 액세서리를 다 돌리고 있어서 V벨트라는 거 하고 서펜타인 벨트라는 거 하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흔히 뭐 V벨트 또는 골벨트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도 하고. 신품 상태가 깔끔하지. OPK 1811 이거 길이 이거는 다섯 골짜리. 그걸 왜 풀어주시는 거예요? 부식도 좀 되지 말고 조립 잘 되라고. 그리스인데 액상 이렇게 좁은 자리 작업할 때는 손으로 작업해야 될 때도 있고 공구 안 들어가서 조립할 때 이 윤활성이 없으면 조립이 너무 힘드니까. 전차는 원칙대로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에 맞춰서 고쳐줘야 돼. 아니 BMW가 오래돼가지고 차 가격이 뭐 한 150만 원밖에 안 가는데 응? 뭐 벨트 베어링 뭐 세트로 해가지고 150만 원 가면 안 되잖아. 그러면 한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세트 구해다가 작업을 해줘야 맞지. 이거는 무조건 150만 원짜리 작업해야 돼요. 그러면 차가 150인데 이렇게 하면 되나? 안 되지.
요령이 필요하지. 여기서 이제 안 들어가잖아. 아하, 그럼 이제 돌려줘야지 뭐. 거꾸로 가고. 예, 펜션이 끝까지 걸려 있어서 고정키가 저렇게 걸려 있어도 안 들어가는 거지. 어, 벨트가. 근데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유격이 많은데 금방 빠질 것 같고, 꽂을 때는 처음에 잘 안 들어가니까 약간 장착 유격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데, 작업하다 보면 안 그럴 때도 많아. 완전 빡빡해가지고 혼자 작업할 때 애먹는 경우도 많지. 이렇게 그 돌리기 쉬운 자리 있으면 참 편한 거고. 이렇게 핀을 빼고 벨트 끼우기 편하라고 고정시켜서 나온 거를 이제 핀을 빼주고 해제해주면 저렇게 텐션이 전진해가면서 여기 이제 요 딱 요 가운데 포인트 정도에 여기와 요 사이에 이렇게 새 거일 때 기준. 그러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벨트가 늘어난 만큼 텐션이 앞으로 전진하니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지. 물도 새네. 물인가 뭣도 새는 것 같아. 우선 처음에 냉간시에 특히 시동 걸었을 때 벨트 소리가 좀 심하게 날 때가 많이 있어. 뭐 삐비비비비빅 소리 뭐 또는 끼기기기 소리. 그게 소리가 좀 처음에 심하게 나. 그러다가 RPM 우웅 올리면 뭐 삐익 하다가 이제 소리가 싹 사라지고 벨트 주기는 상당히 길어져서 보통 한 10만 키로 정도 뭐 무리 없이 타는 것들도 많이 있고, 상태에 따라서 상태를 잘 봐서 벨트 상태에 따라서 이제 교체를 해줘야지. 그 아반떼 MD 벨트 작업을 했어요. 원래 그 지침서상에 나오는 벨트의 명칭은 드라이브 벨트로 나와요. 드라이브 벨트하고 드라이브 벨트 오토 텐션을 교체를 한 건데요. 뭐 증상하고 작업하는 거는 동영상으로 잘 보셨을 거고요. 이렇게 정비 지침서를 참고를 하면 정비 지침서에 그 조임 토크들이 기준 토크들이 나오고 그 오일을 언제 어느 자리에 발라야 되는지, 그다음에 실리콘은 어디다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잘 나오고 있어서요. 항상 뭐 이 숙련자라고 할 수 있는 전문 정비인들도 이제 정비 지침서를 참고해야 되고, 요 그 오토 텐션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돼 있고요. 여기 이제 그 토크는 이렇게 그 오토 텐션 고정 볼트의 토크는 2.6에서 3.1 정도. 전체적인 벨트의 구성도를 보면 아래쪽에 이제 크랑크 샤프트가 있고요. 뭐 파워 펌프, 에어컨 컴프레셔, 오토 텐션, 발전기, 그다음에 워더 펌프 이쪽에 있고, 이거 이제 에어 펌프인데 이렇게 벨트가 하나로 쭉 돌아가게 돼 있는 거를 서펜타인 벨트 타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벨트 타입은 서펜타인 벨트 타입. 이제 예전에는 이 V벨트 타입이 있었고, 이 V벨트 타입이고, 지금 정비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드라이브 벨트로 나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V벨트, 드라이브 벨트, 서펜타인 벨트. 근데 현장에서는 거의 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흔히 뭐 현장에서 뭐 펜벨트 교체. 예전에 요 워더펌프 붙는 라인에 냉각 팬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차들이 많았거든요, 대부분. 지금도 이제 팬이 같이 돌아가는 타입들도 많이 있는데, 또 그 타입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, 그래서 요 워더펌프에 맞물려서 팬이 돌아간다, 벨트를 통해서. 그래서 이 벨트를 그냥 흔히 펜벨트라고 그래요. 또는 발전기 벨트라고도 하고. 그래서 이 벨트가 지금은 V벨트에서 그 서펜타인 벨트로 바뀌고, 장력 조정을
그 임의로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 다음에 벨트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자동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게끔 오토텐션 타입으로 바뀌어서 오토텐션이 자동으로 텐션을 조정해 주고 있어요. 그래야 제작사에서 설계된 대로 장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. 그 장력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분달이어서 더 세게 하거나 약하게 조정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오토텐션이 지금은 다 적용이 돼 있죠.